응? 포켓몬이 잔뜩 나오는 전설의 럭키블럭 사가세요. 어? 이건 뭐예요? 어, 저랑 아이들이 포켓몬을 참 좋아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전설의 포켓몬을 뽑아서 아이들과 대결해보세요. 전설의 포켓몬? 어, 좋아요. 이거 잔뜩 주세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오. 감사합니다, 고객님. 뿅. 뮤를 쓸까? 뮤츠를 쓸까? 아니, 당연히 뮤츠가 더 강하다고. 덩치만 봐도 딱 봐도 몰라. 너? 아니야, 귀여운 기장이야. 아니, 너처럼 귀여우면 다냐? 오빠 못생겼으면서? 장난하니? 어이, 반말하지 마! 귀여우면 달라! 귀여우면 다냐? 그래, 귀여우면 달라. 그냥 아무거나 어? 어? 꺼내서 싸우면 되는 줄 아냐? 얘들아! 다냐고? 얘들아, 무슨 일로 싸워? 에이, 당연히 뮤치가 더 센데 이 포알못이 뮤가 더 세다고 우기잖아요! 원래 인생은 귀여우면 다 듣는 세상이긴 하지. 엄마 봐, 엄청 엄마가 귀여워서 아빠가 나한테 푹 빠졌잖니. 엄마는 뭐야? 엄마는 안 귀여워. 엄마는 전설의 포켓몬 중 루즈라 닮았어요. 아, 와, 싸우지 말고. 아, 그러면은 이걸로 포켓몬 대결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맞다고 하자. 어때? 응? 어때? 뭔데요? 뭔데요? 이게 바로 이 안에서 전술의 포켓몬만 나오는데 이걸로 배틀하는 거지. 오, 좋았어요. 그러면은 남자 팀, 여자 팀으로 하죠. 그렇구만. 좋아. 귀여운 여자 팀이 똘똘 뭉쳤구만. 예. 예. 내가 이기면 귀여운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인정해라. 오빠 줘. 못생기고 인정해라. 미아야. 귀여운 타냐? 타야. 미아야, 엄마는 귀여운 게 아니라 귀엽게 태어난 건데. 뭐래요? 엄마는 루즈가 닮았다니까. 어쨌든 빨리 포켓몬 배틀 하자. 하자. 포켓몬 대결 장소에 도착했군. 자, 이제 전설의 포켓몬으로 우리 싸워보는 거야. 전설의 포켓몬? 응. 가자 리아야. 가자. 귀여운 게 다가 아니라. 가자 요리야. 쟤네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 우린 귀여운 게 아니라 귀엽게 태어난 건데 말이지. 맞아 리아. 자 리아야, 이 상자 안에서 이 럭키 블럭 이걸 이용해서 전설의 포켓몬을 뽑는 거야. 좋아요. 알겠니? 좋아요. 자, 나 먼저 한다. 헛. 네. 오 신용. 신용은 전설의 포켓몬이 아닌데. 근데 귀엽잖아요. 그렇게 귀여운 게 다가 아니라고. 자, 이번에 리아가 해봐. 이번엔 제 차례예요. 한번 해보렴. 어이, 어이, 누가 봐도 엄청 좋아. 레시나무. 야, 이거 완전 전설의 포켓몬 같은데? 자, 이거 봐. 이거 잡아야겠다. 이거 잡아. 야, 레시나무 엄청 강해 보이는 걸. 어, 뭔진 모르지만 굉장히 강해 보여요. 좋았어, 이번엔 내 차례다. 과연 저들의 포켓몬! 오, 레지드래고! 뭔가 세 보이는데요? 엄청 강해 보이는데. 야,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길지도. 자, 이번엔 이번엔 동시에 해보자. 하나, 둘, 네. 셋! 둘, 셋! 어? 어? 우와! 저 이거 뭐예요? 우와, 이거 뭐야? 엄청 무섭게 생겼어! 근데 레벨 잡아. 55네? 그럼 잡아야겠다. 오, 야, 이거 엄청 좋아 보인다. 좋고. 자, 이제 럭키 블럭으로 또 한 마리 뽑아본다. 아구놈. 이거는 환상의 포켓몬 같은데 잡아볼까? 좋아 보여. 오. 아, 니드킨. 와, 아빠 닮았다. 1세대 포켓몬이잖아. 아빠 닮았다. 근데 대짱이도 저들의 포켓몬 아니지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더 좋은 거 뽑아야 되니까 가자! 이게 어? 너무... 어? 이거! 어? 이거 전설의 포켓몬이다! 멜메탈! 좋아 보이는데 이거 무조건 잡아야겠어! 오케이. 잡는다.
와! 야! 이거 좋은 거다! 좋아 보인다! 누가 봐도 이거 좋아 보인다! 도깨비다! 토네로스! 내가 알기로는 제일 좋은 포켓몬이 뭐더라? 내가... 제일 좋은 포켓몬은 아르세우스란다! 아르세우스랑 아르세우스? 뭐 무한다이노 이런 게 되게 멋있더라고. 고드렉스! 레벨 80! 야 이거 환상의 포켓몬인가 보다. 오! 어! 레프자! 레프자가 나왔어요! 와 이거 잡아! 난 내 거야! 오, 야 레쿠자가 나온다고? 자 레쿠. 일단은 다 넣어놓고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우리 이제 포켓몬도 다 잡았겠다. 전투에 참가할 여섯 마리의 포켓몬을 정해볼까? 좋아요. 이제 좋았어. 자 이제 여러분들 이 포켓몬 중에서 여섯 마리만 싸울 수 있는데요. 어떤 포켓몬을 꺼내는 게 좋을지 우리 얘기해보면서 선정해보자. 자 럭키블럭에서 이제 총 6마리의 전설의 포켓몬을 준비했겠지. 자 그러면은 리아야 우리가 준비한 전설의 포켓몬을 여자팀에게 보여주자. 자 그럼 첫 번째 태그는 뾰루루 대 킴리아. 나가라 다크라이. 오, 오 저건 환상의 포켓몬 다크라이구나. 그러면 나는 가라 거대코뿌리. 우와 그냥 거대코뿌리? 그냥 세네구나. 자 Y키를 눌러서 관전할 수 있습니다. 가라 다크라이 악몽. 어? 악몽 실패했어. 니아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역시 요르르 거대코뿌리 왜 이렇게 세. 여기 최고야! 전혀 귀엽진 않지만 최고구나. 거드코뿌리는 안 귀여운데? 나그라 네크로즈마! 우와! 네크로즈마! 역시 멋있는 게 짱이야! 마테오빔! 어? 거드코뿌리는 먹다 남은 음식으로 체력을 회복했다는데? 마테오빔! 오 마테오빔! 브라운스! 이것도 뭐야 가와이 가와이 마테오빔! 벌크업은 뭐야? 벌크업은 공격력과 방어력이 올라갔다 벌크업으로. 엄청나구나. 벌크업 저걸 또 한다니 대단하구나. 대오빔 음식을 언제까지 먹는 거야? 메테오빔은 빗나간 건가? 사이코패. 오. 우와 왜 이렇게 세? 나가라 큐레모. 뭐? 왜 이렇게 세? 나 이거 처음 봐. 큐레모는 뭐야? 얼다바람? 아이언 헤드.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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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썬더. 아니 리아 포켓몬은 멋있기만 해. 번개. 번개 가자. 썬더 제 1세대 전설의 포켓몬이잖아. 맞아, 보여줘 썬더. 썬더 보여줘. 아이언 헤드. 야 빗나갔다. 빗나갔다. 썬더에게도 기회가 왔어. 야! 야 무슨 박치기 한 방에 다 나가라 룰라. 사이언 헤드. 아니 멋지기만. 야! 아니 박치 박치기 한 방에 무슨 다 나가버려져. 기다렸지. 나와라 레쿠자. 진짜 돌머리다 브라우스. 레쿠자. 아이언 헤드. 이거 뭐야? 야! 내가 운이 너무 좋아서 전설의 포켓몬만 진짜 나왔거든요? 나도거든? 자 간다! 나와라! 바퀴벌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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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란돈. 그란돈? 그란돈? 아니 근데 진짜 나왔어. 알지 알지. 자 간다. 그란돈은 그란돈은 땅불 타입이지. 짓밟아줘야겠구만. 짓밟기. 난 지진. 지진? 지진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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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러면은 진짜 엄청 세. 그란돈을 이길 만한 포켓몬은 역시 비행 타입이지. 파이어 나와라. 가서 바로 불쇠 에어슬래시로 가자. 에어슬래시. 그러면은 난 뭘 해야 되지? 가라 영린. 아!
크크크크크. 귀여운 거 별로네. 나와라 네크로즈마. 네크로즈마라. 그렇다면 난 바로 불사르기. 그러면 나는 악의 파동? 크크크크크크. 어떡해, 나 이길 수가 없어. 역시 역시 불닭볶음면이 짱 맛있지. 리얼 리얼. 오 디아루가. 이거는 바로 불새. 어떻게 넌? 역시 디아루가야. 자 그러면은 나는 이걸로 간다. 우와 키라티나구나. 바로 드래곤 크루. 이건 못 버틸걸? 그치? 오! 오! 나와라 악시킹! 악시... 막승막흥이야. 아주 쟤는 나올 때부터 체력이 없니? 체력이 없는 거 보니까 이거 용의 숨결 한 방을 먹이고 싶은데? 나 임팩트! 아! 안돼! 오! 아 뭐가 이기겠군. 나와라 빅리나포스 드래곤 크루. 안 되겠다. 오! 오! 예스. 이게 냉동빔? 좋아, 좋아. 안 되겠네. 이건 안 꺼내려는데 자, 나와라 자시안. 오! 와, 최근에 나온 녀석이구나. 아주 바로 성기라지. 거수참이다. 아! 뭐야 저거? 네, 그러지 마. 또 나왔어? 거수참. 뭘 써야 되나? 아, 포켓몬들 대빵 크다. 상현의 박치기? 저 해파리는 뭐야? 나는 더스트 시트. 나이스 나이스. 성스러운 칼. 용의 숨결. 나이스. 바로 성스러운 칼. 나이스 나이스. 야무라 보석이. 나이스 나이스. 요리로 힘내. 요리로 힘내. 바로 성스러운 칼. 칼. 나이스 나이스. 바로 성스러운 칼. 이건 또 뭐야? 성스러운 칼. 나이스. 이게 포켓몬 배틀? 포켓몬 뿅. 자 어쨌든 남자 팀의 승리라고 다음부터 절대로 포켓몬 배틀로 까불지 마. 알겠어? 그래 까불지 마. 난 까불 적 없는데? 까불 적 없는데? 그럼 까불지 말고 귀여운 척 하지 마. 귀여운 척 한 게 아니라 그냥 귀엽게 태어난 건데. 이거 뭐 달라진 게 없잖아. 이거 봤자. 사람들이 막 귀여운 척 하는 거라니까는 여름이 너무 힘들어. 아, 못 들어주겠어요. 아빠 귀가 찢어질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전설의 포켓몬으로 배틀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에이. 안녕 고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